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빛입니다. 오늘은 여자친구 11월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3일날 스케줄이 있으셨죠? DBM 플레이어에서 11월 3일 일요일 6시 15분에서 7시 15분까지 예리님이 출연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스케줄이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스케줄 11월 9일 KMP 싱가포르 11월 9일 토요일 날 7시부터 8시까지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인도르 스타디움에서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10일 쇼피 엑스 걸프렌즈 11월 10일 일요일 날 이것도 똑같이 뭐 유튜브나 뭐 그런 쪽으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쇼피 캠페인은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자친구분들이 8월에도 유튜브 자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에 참여하셨었고요. 이제 지금 13일인데 예. 앞으로 스케줄입니다. 17일 네, 2019 걸프렌즈 여자친구 아시아 투어 고고 프렌즈 인 요코하마 6개국인가 8개국을 총 해서 콘서트를 하셨죠. 17일 날 퍼시피코 요코하마에서 하는데요. 이 퍼시피코 요코하마를 한번 보니까 여기는 요코하마시 니시구에 있는 컨벤션 및 전시 센터인데요. 미나토 미라이 21구역 서쪽 끝에 위치한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행사장이라네요. 네. 공식적으로 태평양 컨벤션 플라자 요코하마로 알려졌고요. 요코하마 퍼시픽노 요코하마입니다. 네. 그리고 컨퍼런스 센터와 요코하마 그랜드 인터 컨티넨탈 호텔이 먼저 91년도 7월에 완공됐고, 그다음에 10월 10일에 전시장이 완공됐고, 그다음에 94년 4월에 요코하마 전당대회가 완공됐다고 하네요. 네. 퍼시픽이라는 뜻이 이거 퍼시픽 요코하마잖아요. 라틴어로 평화로운 또는 조용한 이런 의미로 쓰인다네요. 그것 때문에 달았다고 하는데요. 음악 공연장으로도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24일날 마지막 11월의 마지막 스케줄이신데요. 펩시 콘서트 For the Love of It 에 여기에 여자친구분들이 출연합니다. 잠실 학생 체육관에서 하시고요. 네. 2019 펩시 콘서트 For the Love of It인데요. 13일 기준 11일 남았고요. 콘서트고 8세 이상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50분 기간은 11월 24일이고 잠실 학생체육관이고요. 내용이 글로벌 음료 브랜드에서 주최하고 최고의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콘서트라고 합니다. 네. 여기 여자친구분들도 나오시지만 라비님, 소유님, 옹성우님, 홍비님, 김지아님, 뉴이스트님, CIX님, 에이스님, 네, 우주소녀님도 나오시고 정세우님, 하성우님, 여자아이들님도 나오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네, 여자친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